서울의 세운상과 인근 지역은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빈민촌이었던 이곳은 세운상과 함께 근대화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1990년대 이후 슬럼화의 길을 걸었는데요. 최근에는 도심 재생 개발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가의 이주와 보상은 난제로 꼽힙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8년 세워진 세운상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빈민촌과 율락가 등이 형성됐다가 1966년 철거 이후 서울의 대표적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에 꼽히는 낙후 지역이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세운지구를 8개 구역으로 나눠 통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됐지만 이후 보전의 방점이 찍히면서 개발 지역이 171개로 쪼개진 바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 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난 1, 2년 사이 세운지구에 공급된 주택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치솟는 등 도심 직주 근접이 부각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사가 이제 직장도 많고 이제 대기업,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근사에 교통 좋은 쪽으로 많아요. 서울의 도심 재생 시즌 3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온 지역 상인들의 이주와 보상 계획은 난제입니다.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면 여기서 나가서 우린 다 세입자니까 어디 나가서 뭐 지금 가게를 얻으려면은 그 돈 갖고 안 되니까. 서울시는 세운 지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개발의 밑그림을 보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